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자, 오랜만에 뵙게 되는 오늘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 올려드렸던 거미 포인트 보낸보자에 어울릴 만한 공주풍이면서 나이스한 가방뜨기를 소개해 봅니다. 네, 가방뜨기 소개에 앞서 먼저 그동안 공백 기간 동안에 초안같이 어설펐던 연결 계정들을 돌아보고 온다고 조금 늦었어요. 네, 연결 계정들이 도저히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잠깐 수정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이렇게 시간을 잡혔네요. 그래서 작품이 조금 늦었어요. 네, 미안한 마음 없지 않아 있으면서 또 더욱 스페셜한 작품으로 찾아뵙고 싶어서 디자인에도 좀 신경을 쓰면서 특별한 순이만의 디자인으로 스페셜한 가방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에서는 요즘 핫한 아이템으로 네트백이 아주 아주 인기가 좋을 때인데요. 자, 지금 네트백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렇게 바닥은 원형으로 떴고요. 그리고 네트백은 이렇게 구멍이 숭숭 있다 보니까 물건이 새거나 아니면 너무 비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치거나 물건을 흘릴 수 있는 염려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이중 디자인을 하면서 포켓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포켓이죠. 포켓 있으면 가방 활용하실 때 최고이죠. 네, 그래서 순이는 항상 가방 디자인을 할때 포켓을 중점으로 두고 디자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건을 넣어도 괜찮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가림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끈 길이는 첫 시작점 이 점에서 시작했을 때 여기 끝부분에서 약 54cm 정도 넉넉한 여유의 끈이고요. 또 끈을 이렇게 사슬뜨기로 하다 보니까 끈은 이렇게 길어도 실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가방 크기를 잠깐 살펴보시면 폭이 46cm 정도로 나와주고요. 깊이가 37cm 정도로 나와주는 적당한 사이즈의 큰 가방이고요. 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일 스페셜하게 눈에 띄는 끈을 잠깐 살펴보시면, 끈은 이렇게 흔한 사슬뜨기로 가방끈을 연출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내추럴하게 예쁘게 공주풍으로, 또 여기 보냇모자 리본에 어울릴 수 있게 이렇게 리본 형식으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풀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묶었을 때는 길이를 조절하셔서 묶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묶어 주실 수도 있고, 더 짧게 해서 팔목에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끈을 짧게 묶으셔서, 그리고 또 어깨에 매실 때 조절하실 수 있는 끈으로 디자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가방 안쪽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의 여유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듯하게 어떤 물건을 넣어도 셀 염려가 없고, 그리고 흘릴 염려가 없고, 활용하시기에도 좋게 스타일이 살아있는 가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가방 뜨기를 잠깐 살펴보시면 보넷 모자와 세트로 어울리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뜨는 방법도, 가방 바닥은 이렇게 원형으로 뜨기를 했는데요. 여기 밑바닥 부분은 여기 임보자와 똑같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시작을 해서, 그래서 임보자를 한번 떠보신 분이나 하시면 여기 밑바닥 뜨시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홉 번째 단까지 뜨는 과정이 나올 텐데요. 그 과정까지는 똑같이 뜨시고, 그 다음 부분부터 가방 형태는 달라지게 됩니다. 모자뜨기와 가방뜨기 차이를 느끼게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 뜨시는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과, 그리고 이 영상에서 배우시게 되는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들을 먼저 살펴보시면, 자, 이 가방을 뜨실 때는 여러 가지 패턴들을 참고하시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여지시는 X자 패턴 뜨기, 그리고 짧은 뜨기이면서 여기 보시면 은은한 패턴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보이실 건데요. 이게 짧은 뜨기인데 이렇게 패턴처럼 보여지는 뜨기예요. 자, 여기서 스타 스티치 기법은 바닥 부분에서만 뜨게 될 거고요.
다음 부분부터는 자 여기 일반 짧은뜨기와 여기 이 부분하고 확실히 다를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확실하게 힘을 받는 느낌 있죠. 자, 이렇게 뜨기를 변형해서 패턴을 완성하는 방법. 네, 이런 방법과 또 그리고 같은 짧은뜨기이면서 또 여기는 짧은뜨기면서 유연한 패턴. 자, 이렇게 아주 아주 유연하고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묶을 때 좋겠죠. 그래서 유연한 패턴을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영상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우시면서 순위를 기억해 주실 만한 또 하나의 작품으로 찾아뵈면서 네, 가방뜨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방뜨기에 사용한 실과 도구들을 살펴보면 우드링 두 개가 필요해요. 여기 앞뒤로 네, 이렇게 두 개를 보조 포켓 고정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 봤고요. 자, 그리고 뜨는 과정에서 여기 끝부분 사슬뜨기와 그리고 여기 우드링을 네,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바늘이 여기 양면 코마늘이 필요한데요. 양면 코마늘은 8호와 1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주 코가 작은 바늘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거고요. 자, 그리고 보사용 5호 바늘로 기본 패턴을 완성해 봤어요. 기본 패턴을 뜨실 때는 보사용 5호 바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이 패턴을 뜨실 때는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뜨시기를 추천드려요. 특히 이 부분을 뜨실 때 여기 짧은뜨기와 안쪽 포켓 부분을 뜨실 때는 아주 타이트하게 떠주시는 쪽으로 추천드려 보는데요. 여기 X자 패턴을 뜨실 때 이 부분을 너무 느슨하게 떠주시면 이 부분이 너무 힘을 못 받아서 예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네, 규칙적인 느낌이 없고 힘을 못 받아서 아주 늘어난 느낌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이렇게 시원시원한 패턴인데 이 부분에서 이렇게 완벽한 느낌을 느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뜨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 사슬뜨기 부분에서는 반드시 작은 코바늘을 준비하셔서 작은 사이즈로 떠주셔야 이렇게 사슬뜨기가 완성됐을 때 이렇게 완벽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유의하시면서 뜨시면 되고요. 사용하실 실은 천년 인견사 아사코사이고요. 14번과 15번 블랙 컬러이고요. 아사코사는 물 세탁 가능하고 다레임 중에서 스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실이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광택이 있으면서 부드럽고 아주 가벼운 소재의 실이라서 여름 손뜨개에 많이 활용하는 실이에요. 네, 하얀색 네볼과 검은색 네볼을 준비하시면 되실 듯 싶어요. 네, 하얀색은 3개 반 정도 조금 넘게 들어갔고요. 검은색은 3개하고 조금 더 들어갔는데요. 3개로 준비하시게 되면 너무 아슬아슬한 마무리가 될 듯 싶어서 네, 그러면 화이트 4개랑 검은색 4개랑 네, 이렇게 준비하셔서 모자뜨기랑 똑같이 시작을 해봅니다. 자, 손뜨개 하실 때 실을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안쪽에서 뽑아 쓰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네, 굴리면서 풀어 쓰지 마시고 안쪽에서 뽑아 쓰는 쪽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잠깐 이 실의 특징을 살펴보시면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얇은 비닐 재질의 느낌인데요. 이 실은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한번 사용하고 났을 때는 이렇게 꼬여 있는 느낌이에요. 이대로 사용하게 되면 패턴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자기 모습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재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훑어주기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 번 훑어주게 되면 자기 원래 모습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방법으로 실을 재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으실 거고요. 자, 이제 잠보사용 5호 바늘을 이용해서 스타 스티치 기법으로 패턴을 완성할 건데요. 자, 우선 코를 잡을 때는 매직 링 코 만들기로 자, 이렇게 두 번을 감아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짧은 쪽이 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자처럼 보이게 되죠. 자, 일명 구자 코 잡기라고도 해요. 자, 여기서 바늘을 링에 찔러서 시작코를 하나 만들고 자, 그리고 여기 링에서 짧은뜨기 12번을 할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12번 해주시고 난 다음 살짝 코를 길게, 그리고 여기 꼬리 부분을 쭉 당겨 주실 때 한 가닥만 당겨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펴주면서 여기 뜬 부분을 꼭 잡고 서서히 이렇게 쭉 당겨 주게 되면 같이 이렇게 같이 조여지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여기 첫 시작점 부분을 꼭 잡고, 네, 이 부분을 꼭 잡고 당겨주게 되면 두 가닥이 이렇게 같이 조여지게 돼 있어요. 네, 실이 너무 질긴 실이 아니라서, 네, 끊어지지 않게 조심하시면서,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단부터는 스타 스티치로 뜰 건데요. 여기서는 단을 새로 올리지 않고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뜰 거예요. 자, 스타 스티치 뜰 때는 이제부터는 뒤쪽에 한 가닥만 뜰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반코 뜨기로 뜨기를 진행할 거고요. 여기서 빼뜨기로 뜨고 난 다음 사슬 하나 먼저 올리고 그 자리에서 한 번, 네, 그리고 그 앞에서 한 번, 네, 이렇게 해서 우선 세 코로 마감을 해줄 거예요. 자, 서서히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코로 마감을 해주고 난 다음 그 자리에서 한 번, 밑에서 한 번, 앞에서 한 번, 그 앞에서 한 번. 자, 그렇게 하면 다섯 코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에 빼기. 그래서 한 번 떠주고, 그 자리에서 한 번, 밑에서 한 번, 앞에서 한 번, 그 앞에서 한 번. 자, 스타 스티치는 흔히 많이들 접해 보셔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스타 스티치 뜨기보다 중요한 거는 눌림과 줄임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 영상에서는 잘 참고해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밑에서 한 번, 앞에서 한 번, 그 앞에서 한 번에 빼주고 떠주기. 그리고 또 그대로 뜨셔서 여기 끝부분에서 다음 단 올릴 때 세 개로 시작을 했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을 떴어요. 이제 여섯 번째 차례인데,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그대로 한 코를 더 뜨게 되면 좀 빡빡하게 여기서 당겨지는 느낌이 있었죠. 그러면 네 코로 마감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자, 이게 코늘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을 해서, 자, 이렇게 공간을 보면서 코수를 조절하시면 늘림이 되는 거예요. 네 개. 저 그대로.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늘리는 구간에서는 간격을 보면서 이렇게 네 코씩으로 마감을 하고, 저 그리고 또 여유가 있을 때는 다섯 코로 마감을 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자, 그리고 여기 시작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세 번째 단에서는 쭉 네 코로 마감을 해봅니다. 자, 무늬 시작 부분에서부터 핀을 표시하다 보니까 핀은 두 개지만 세 번째 돌아왔어요. 이제 네 번째 뜰 때는 이제 간격 조절을 하기 때문에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네개 들어갈 거예요. 세 번, 네 번. 다시 둘, 셋, 네, 다섯 번. 그래서 다섯 번, 네 번, 다섯 번, 네번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한 번씩 간격 조절을 해줄 거예요. 네 번, 다시 둘, 셋, 네, 다섯.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왔을 때 각도가 이 정도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실은 떠놓고 난 다음 이렇게 살짝 당겨주면 또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여유를 감안해서 떠주셔야 되기 때문에 늘려주면 이렇게 평평하게 자기 위치로 이렇게 원상 복귀 되게 됩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쭉 드시면 되고요. 자, 지금 네 번째 돌아온 상태이고요. 핀수와 줄수가 서로 다르니까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 핀을 추가했어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뜰 차례인데요. 다섯 번째에서는 이제 조절을 하다 보면 네 개짜리 두 개, 다섯 개짜리 하나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될듯 싶어요. 네, 그러면 셋, 네 번. 자, 그리고 다섯 번 하나,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네 번마다 빠짐없이 떠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네 개짜리 두 번, 한 번. 두 번. 자, 그리고 또 다섯 개짜리.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다섯 번째 돌아오고 나면 또 이렇게 살짝 울어있죠? 자, 이러면 쭉쭉 펴주기. 그래서 한 바퀴 두고 나면 이렇게 쭉쭉 늘려주기를 하면서 모양 잡기를 바로바로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모양을 잡아줘야 자기 형태가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 난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바퀴. 자,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오면서 일단은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시작점만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단에서는 네 번, 다섯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간격으로 들어가 주면 될듯 싶어요. 자, 그러면 다섯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섯. 그리고 셋. 네, 이제 마감하고 또 다섯으로 다섯. 자, 이렇게 느낌으로 한 바퀴 돌아옵니다. 자, 여섯 번째 한 바퀴 돌아오고 또 이렇게 늘려주기. 자, 이렇게 해서 매번 한 번씩 두고 나면 이렇게 늘려주기를 해주면서 모양을 잡아주면서 이제부터는 여섯 번째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이제 일곱 번째 단부터는 간격 설명은 같은 설명이라서 생략하고 이미지로 간격 조절을 참고해 보실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여덟 번째 단이 아니라 아홉 번째 단이에요. 여기서 살짝 순서를 변경해서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홉 번째 단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여기 아홉 번째 단을 뜨셨을 때 여기 무늬 숫자가 70개로 떨어져야 됩니다. 네, 이 정도 사이즈일 때 적당한 사이즈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70개를 맞추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실게요. 자, 여기 센터에서부터 네, 첫 시작점을 딱 표시하고 한 바퀴씩 돌아오면서 무늬 개수를 또박또박 맞추면서 뜨기도 좋으시지만 초보분들은 그렇게 뜨시기를 많이들 원하시던데요. 네, 그렇게 뜨게 되면 이게 코스를 계속 쉬우면서 뜨는 것도 네, 방법이긴 하지만 또 피곤한 뜨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작점만 이탈되지 않게 시작점이 밀릴수록 코스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다음 단에서도 바로 그 위에 있는 코스를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밀려 나가도 안 돼요. 네, 이렇게 자기 위치를 정확히 일자로 자기 라인을 쭉 따라가면서 코스를 맞추다 보면 한두 코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덟 번째 단까지 갔을 때 네, 코스가 일정하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똑같은 손으로 떴어도 또 이렇게 코스가 달라질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 여덟 번째 단까지 뜨는 과정에서 여기 늘림 숫자만 정확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맞추시고 아홉 번째 단에서 무늬 70개를 맞춘다. 자, 이럴 때는 여덟 번째 단에서 먼저 무늬 수를 먼저 쉬고 나시고 부속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여덟 번째 단에서 그러면 아홉 번째 단에서 그 숫자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 단에서는 정확히 네 코로 마감하기를 꼭 여섯 번째에서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셔요. 네, 아홉 번째 단에서는 70개만 기준을 하셔서 부족한 숫자만큼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손뜨기 하실 때 응용하시면 좋아요. 네, 또박또박 숫자를 맞추시는 것도 괜찮으시겠지만, 네, 저는 쭉 또 오시다가 제가 기준을 해드리는 이 단에서 70개를 맞추시기 전 단에서 먼저 숫자를 쉬어서 몇 개가 부족한지를 알고 난 다음, 다음 단에서 부족한 숫자만큼을 채우시기. 네, 이런 방법으로 추천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아홉 번째 단까지 뜨고 나시면 반경이 약 8cm 정도가 나와지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뜨고 난 다음 약간은 우는 듯한 느낌이 있을 텐데요. 원단을 깔고 그리고 스팀을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맞추시고 난 다음 자, 모서하고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서 사이즈를 조금만 더 키워서 지금 아홉 번째 바퀴에서 무늬 70개를 맞췄고요. 다음 단에서 7코를 늘릴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네, 일곱 번을 표시를 한이 지점에서 기준하셔서 네 번을 한번 마감을 해주시고 난 다음 또 그대로 쭉 다음 구간까지 다섯 코씩으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섯 개. 이렇게 한 번씩만.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마지막 구간에 왔고요. 마지막 구간에서도 역시 다섯 개로 해주고, 자기 위치에서 네 개로 마감하기. 두 개, 세 개. 네 개로, 네 코로 마감해주기.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을 늘렸어요. 네. 이런 방법으로 규칙적으로 늘려주면 또 조금 덜 헷갈릴 것 같은 생각에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블랙이 하나 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단.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 코는 더 많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숫자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그냥 한두 코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참고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11번째 단 역시 10번째랑 똑같이 여기 핀을 표시한 이 부분에서 7번을 늘려주면서 11번째 단을 생략해 봅니다. 자, 뜻이다가 실 연결하기를 살펴보실게요. 자, 매듭 없이 실 연결하기는 실 끝머리가 닿을 때까지 쭉 끄시다가 자, 여기서 실을 한번 빼주기. 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바늘을 찔러서 새실로 코를 만들어서 네, 그리고 실 자투리 같이 잡고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만들고 자투리는 넣고 같이 뜨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도 지금 여기 블랙인데 핀을 표시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자, 네코로 자, 네코로 마감을 해주고 다시 다섯 코씩 마감하기. 자, 이런 방법으로 실 연결하기를 참고하셔서 손뜨개 활용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매듭 없이 실 연결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째 바퀴까지 돌고 나시면 느낌이 이 정도로 보여질 거고요. 이제 여기서 바닥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올려두는 게 아니고요. 이 실을 여기서 마감을 해서 여기 층을 없애고 바닥 마무리를 해주고 난 다음 다시 이 부분에서 가방 윗부분을 이렇게 올려두는 방식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층을 없앨 거예요. 자, 여기서 똑같이 시작을 하고 자, 세 개 그리고 네 번째가 원래 여기였었는데 하나 건너서 여기를 하게 되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하나 건너서 이 부분을 해서 네 코로 마감을 해주고 또 다시 할 때는 이 부분을 찌르지 말고 바로 밑으로 해서 또 하나 건너서 그 앞에서 이렇게 세 개로 마감을 하고 자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밑에도 찌르지 않아요. 그 앞에서 하나 자 그리고 또 그 앞에서 하나 건너서 네 이쯤에서 한 번에 빼주기 자 이렇게 서서히 층을 없애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앞코에서 한번 빼뜨기를 같이 해주면 층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서서히 층이 확실하게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하고 코는 그대로 대기해 놓을 거예요. 실은 자르지 마시고 그대로 코만 키워서 이 부분을 한번 다리미로 다려주고 난 다음 가방 바닥이 완성됐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본체 부분에서는 새롭게 1단으로 표시를 하면서 올라가 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1단, 2단 이렇게 올라가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검은색 실이라서 잘 보여지지를 않아서 제가 자세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매 코마다 보시면 두 가닥으로 이렇게 보여지시죠. 이렇게 자 여기서 한 가닥 지금까지는 뒤쪽에 한 가닥을 떴었는데요. 12번째 단 자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네, 첫 단에서는 앞쪽에 한 가닥을 뜰 거예요. 자 그러면 뒤쪽에 한 가닥은 나중에 활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검은색이다 보니까 잘 보여지질 않고 2단인지 여기인지 여기인지가 잘 보이질 않을까 봐
이렇게 핀으로 이 라인을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핀이 있는 위치는 어디가 되냐면요. 아까 7등분을 했었던 위치에서 핀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꽂아봤어요. 자, 아까 이렇게 7등분을 했었던 위치가 여기 있었었죠. 이 핀을 자, 여기서 뒤쪽에 한 가닥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쪽에 한 가닥을 활용할 때 잘 보여질 수 있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나 여기 이 라인입니다 하고 보이시죠? 자 이렇게 매 핀마다 핀이 너무 가늘어서 잘 안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뒤쪽에 한 가닥씩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로 자 그리고 실은 자르지 마시고 여기서 그대로 같은 색실로 뜰 거라서 층만 없앴다가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실하게 층이 없어지는 방법은 이 코를 밑에서 다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코를 뒤쪽으로 보냈다가 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려주게. 자, 그러면 확실하게 층이 다 없어졌죠? 네,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코 하나 만들고 앞쪽에 한 가닥을 뜬다고 했습니다. 자, 앞쪽에 한 가닥. 자, 여기서 첫 단을 뜨실 때는 늘림 없이 한 바퀴 쭉 앞쪽에 한 코 뜨기로 쭉 뜨실 거예요. 자, 첫 코는 두 개로 먼저 우선 마감을 해주고 새롭게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세 개. 자, 앞쪽에. 앞쪽에 많고 넷 다섯 번째 자 다섯 코로 마감해 주기 자 뜨기를 하실 때는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앞쪽에 한 가닥 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빼주시고 자 그러면 뒤쪽에 남은 한 가닥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쭉 라인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꺾인 모양이 보이시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대로 뜨기를 한 바퀴 진행하고 난 다음 다음 단계에서 또 살펴보실게요. 자, 첫 번째 단 한 바퀴 돌아오고 나면 느낌이 이렇게 보여지게 될 텐데요. 이제 다음 단에서는 자, 첫 단과 반대로 뒤쪽에 한 가닥을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뜨어온 것처럼 똑같이 이제부터 뜨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마지막 코에서 첫 단을 올릴 때는 여기서 단 마감을 하지 마시고 바로 아까 여기서 두 코로 마감했었던 코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뒤쪽에 한 가닥 여기가 지금 두 코로 마감을 했었던 코가 될 거고요. 여기서 한 코를 주워서 무늬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쭉 연결해서 세 단을 올리는 방법으로 뜨는 게 아니라 쭉 연결해서 빙빙 돌아가면서 뜰 거예요. 다섯 코.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눌림 없이 두 번째 단까지 뜨기를 생략해 봅니다. 자, 두 번째 단을 뜨고 나면 느낌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이게 정상은 아니죠. 네, 꺾여 가지고 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다려주게 되면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놓은 이한 가닥이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안 그래도 검은색이라서 잘안 보여지는데 이걸 이렇게 쭉 다려놓게 되면 더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번거롭더라도 하얀색으로 이제 뜰 건데요. 안쪽 라인을. 네, 여기서 먼저 하얀색으로 기초 라인을 한 줄을 잡아놓고 난 다음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하얀색 실로. 자, 여기서 시작점은 어디든 상관없어요. 꼭 여기 시작점을 맞춰야 된다는 네, 공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아무 데서 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여기 끝부분이 내 앞쪽으로 올수 있게 이렇게 잡으시고 뜨셔야 됩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잡지 마시고, 네, 이렇게 잡으시고 뜨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부터 뒤집어서 이렇게 꺾어서 보시면 이렇게 한 가닥이 잘 보여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배코마다 차주셔서 뜨기를 생각해 봅니다.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느낌은 이렇게 보여질 텐데요. 지금 같으면 느낌이 조금은 가방 같지도 않고 조금은 이상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 없이 쭉 돌아가면서 뜰 거라서 여기서 단 마감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짧은뜨기로 뜰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다음 단계에서 늘림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네, 그리고 코를 빠지지 않게. 자, 이렇게 핀으로 고정해 주시고 붙여놓고 하시면 네, 실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다리미로 눌러서 자리를 잡아주고 올라가 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냥 뜨기를 하다 보면 아주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펴주실 때는 이 부분을 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잘 펴질 수 있게만 다리미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펴질 수 있게 반듯하게 다려주면 이렇게 예쁘게 나와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핀을 표시한 여기 7개 구간에서 늘림이 들어가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핀을 지금 네, 없애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규칙적으로 나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또 늘려줄 거예요. 7번을 늘려서 세 번째 단을 한 바퀴 돌아올 거예요. 네, 역시 이쪽에 한 가닥씩을 뜨면서 네 코로 자, 여기 핀을 표시한 구간이죠. 네, 여기서 네 코를 한번 마감하고 또쭉 다섯 번씩 다섯 개.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이 구간에서 또네 코로 마감하면서 늘려주기.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뜨기를 생략해 봅니다. 이렇게 한 바퀴 뜨기를 하는 과정에서 핀이 아까 전에 안쪽에 있었던 핀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뜨기도 편하고 잘 보여서 네, 정확하게 자기 위치에서 늘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 싶고요. 자, 그리고 이 작품을 하실 때는 제가 모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계속 다림질로 모양을 잡아주면서 뜨기를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그럴 때만이 사이즈와 정확한 스타일을 똑같이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은 꼭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다림질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가 이렇게 있죠. 다림질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당겨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놨을 때 일자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또 다렸을 때는 바스켓 느낌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는 느낌으로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단, 2단, 3단까지 뜬 상태예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역시 세 번째 단이랑 똑같이 이 구간에서 한 번씩 일곱 번씩을 늘리면서 다섯 번째 단까지 생략을 할 거예요. 첫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뜨고 나면, 자, 느낌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만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 한 자리에서만 늘리다 보면 이렇게 각이 살짝 살짝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이렇게 각지게 되는데요. 그거는 여기서 한 자리에서만 늘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이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시면 지그재그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중간에서 한번, 여기서 한번, 네, 이렇게 한 단은 여기서 한번 늘려주시고 또 다른 한 단은 여기서, 네, 이렇게 지그재그로. 자, 그럼 똑같은 뜨기 방식으로 여섯 번째 단, 일곱 번째 단도 역시 한 구간에서 한 번씩 늘려주면서 단 지그재그로 들어갈 수 있게, 네, 이렇게 늘려주기를 생략합니다. 자, 지금 일곱 번째 바퀴 돌아온 상태예요. 자, 이 구간씩 이렇게 늘려줄 때 한 번은 이 구간을 늘려줬고 한 번은 중간 센터에서 늘려주면서 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늘려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늘려주실 때 여기 구간마다의 코스가 너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너무 코스로 이렇게 쉬어가면서 뜨개를 하시다 보면 피곤한 뜨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스보다 구간마다에서 간격을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간격 조절을 네, 맞춰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사이즈가 나와주게 될 거고요. 가방 상태를 보시게 되면 바닥 부분은 지금 다림질이 다 완성된 상태라서 사이즈와 스타일이 이제는 다 정해졌는데 여기 윗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직 크기를 가늠하지를 못하실 거예요. 아직 늘어나지 않은 상태이고 자리를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리를 다 잡아주고 이제 늘리기는 여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곱 번째 단까지 늘리기를 하고 이제 여기서 다림질로 최대로 이렇게 다 늘려주고, 네, 최대로 늘려줄 거예요. 이렇게 쫙쫙 펴면서 늘려주고 난 다음. 느낌이 이 정도로 이렇게 나와줍니다. 이제는 자기 모양이 다 잡혔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 올려 뜨고 난 다음 이 부분을 이렇게 다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올려 뜰 때는 봉긋하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올려 뜨시고 다리면 안 되고요. 다림질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마다를 같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일곱 번째 밖에서 이렇게 다려줬을 때는 이렇게 펴지는 단계.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눌림 없이 세 단을 올려 뜰 거예요. 그러면 일자로 올려 뜨기를 생략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일곱 번째 단까지 올려 떴던 아까 이 부분에서 하나, 둘, 세 단을 더 올려서 열 단을 맞췄어요. 자, 여기 열 단이면 여기서 바닥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 열 단인 거죠. 자, 그러면 치수가 약 21cm 정도가 나와주게 됩니다. 약 21cm라고 보시면 되고요. 형태는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데요. 이게 가방이 완성되는 단계는 아니고요. 바깥면 포인트 백이고요. 이제 여기 안쪽 기초 라인을 만들어 놓은 여기에서 요즘 핫하게 대세인 네트백 뜨기를 올려 뜰 거라서 이제 바깥 포인트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여기 윗부분에 하얀색으로 테두리 가장자리 한 바퀴 돌아갈 건데요. 그러려면 여기서 층을 없앨 거예요. 자, 여기서 똑같이 시작을 하고 자, 세 개
그리고 네 번째가 원래 여기였었는데 하나 건너서 여기를 하게 되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하나 건너서 이 부분을 해서 네 코로 마감을 해주고 또 다시 할 때는 이 부분을 찌르지 말고 바로 밑으로 해서 또 하나 건너서 그 앞에서 자 이렇게 세 개로 마감을 하고 자 이렇게 서서히 내려가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밑에도 찌르지 않아요. 그 앞에서 하나 자 그리고 또 그 앞에서 하나 건너서 네. 이쯤에서 한 번에 빼주기. 자, 이렇게 서서히 층을 없애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앞코에서 한번 빼뜨기를 같이 해주면 층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층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을 잘라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하얀색 실도 만만찮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실은 여기서 그냥 두시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다시 시작하실 때는 굳이 여기 끝점에서 시작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어차피 한 바퀴만 돌릴 거라서 이쯤에서 시작해서 마감해 주기 때문에 시작코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접코는 자, 역시 뒤쪽에 한 가닥뜨기로 첫 코는 두 코로 마감을 해주시고 다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도 다 똑같이 늘림 없이 하얀색으로 한 바퀴 쭉 뜨기를 자, 여기 키 높이를 맞췄던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 매 코마다 찾아서 건너뛰지 말고 그대로 하시게 되면 똑같은 패턴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4코마다 순서대로 떠주시게 되면 무늬가 자, 이렇게 다 뜨고 나시면 여기서는 층 없애기가 아니라 단 연결하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뜨시고 난 다음 여기서 연결하실 때는 자, 두 개, 세 개. 코를 세 코까지 만들고 아까 여기서 처음에 두 코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 세 코랑 두 개랑 같이 연결해주면 무늬 하나가 완성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서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무늬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쯤에서 빼뜨기 한 번쯤 해주시고 실은 잘라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포인트 따로 올리지 않고 이 느낌대로 그대로 마감되는 거예요. 이제 다림질로 이 부분을 다리실 때는 네, 눌러서 꼭꼭 이렇게 눌러주면서 다려주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꼭꼭 눌러주면서 이렇게 쭉쭉 당기시는 쪽은 비추천이에요. 그래서 네, 늘려주면서 다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여기에 원단을 올려서 다려주시면 늘어나지 않고 좋아요. 다시 반대로 반을 접어서 여기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